내일 친구랑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으니까 운동복을 입어야지. 운동복이 어디 갔지? 우와! 찾았다! 냄새! 얼룩도 생겼네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금선 준보쌤이에요. 시작하는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옷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. 옷관리를 잘하면 선생님처럼 청결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할 수도 있고요.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요. 옷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냐고요?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러 가겠습니다. 옷관리와 환경의 관계, 옷의 생산, 석유, 전기, 물등 많은 자원이 사용되고 화학 염료나 표백제 등이 환경을 오염시켜요. 올바른 옷의 구입 및 관리. 계획을 세워 옷을 구매해요.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요. 옷의 종류에 맞게 정리 보관해요. 사용 연장. 옷의 수명이 길어져 옷을 오래 입을 수 있어요.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. 잘못된 옷의 구입 및 관리. 계획 없이 옷을 구매하여 자원이 낭비돼요. 지나친 합성 세제 사용은 물을 오염시켜요. 사용 단축. 옷을 다시 생산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사용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또한 옷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이 오염되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옷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. 친구들도 옷 관리를 잘해서 선생님처럼 단정하고 멋진 옷차림 한번 해보시고요. 환경도 보호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